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예, 마음을 다하라요. 마음, 건성이 아니고 정말 중심, 속사람으로 전심,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전력 투구,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래요. 뜻, 뭘 말하죠? 뜻, 결심하고요, 결단하고요, 아주 의지를 굳게 하라는 거죠. 이거를 다 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사랑할 것 많고 중요한 건 많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온 천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존엄성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 경배, 찬양, 사랑 푹 빠져서 사랑 가운데 거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를 내가 많이 맞으니까 빗물이 내게 있더라고. 사랑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까 넘쳐 흐르니까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요 모든 율법, 선지자의 교훈, 모든 말씀,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이미 구약에도 사랑이 많아요. 근데 구약의 사랑은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눈으로 갚는 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잔인한 게 아니고요, 잔인한 게 아니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눈을 하나 이쪽에서 실수로 다치게 하잖아요. 눈이 하나 상처가 나서 이제 안 보이게 되잖아요. 눈을 빼게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눈을 하나 빼게 되면요, 상대방 눈 하나만 빼겠어요? 더 빼고 싶겠어요? 아, 이게 질문이 어렵네. 다시 말해볼게요. 길을 지나가는데 웬 깡패가 와가지고 뒷머리를, 전문용어로 뒤통수를 그냥 탁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막 쫓아가죠? 막 쫓아가서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딱 때리고 오고 싶어요? 더 때리고 오고 싶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에요. 라멕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멕은요 자기의 상함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상하게 했는데 나도 그를 상하게 하면 끝나는 건데 화가 얼마나 났는지, 화가 처받쳐가지고요 나는 아예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이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서 더 큰 상처 주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모세를 박는 이런 사람들조차 하나님 저들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성 프란시스는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부흥의 CD를 만들고 USB 만드는 이유는 우리 목회실에서 그랬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거 하지 말자. 우리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려면요 안 받느니만 못한 거 아세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은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말씀이 꿀맛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받은 것으로 끝났어요.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느꼈으면, 배웠으면 삶 속에서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서 삶이 변화가 되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열매로 가야지요. 다만 들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감동으로 끝나버리게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귀만 높아져요. 하도 좋은 거 귀만 높아져가지고요, 아는 것만 많아져가지고요,
웬만한 설교 들으면 시시해요. 이렇게 말해요. 에이, 무슨 설교 저렇게 해? 그래요, 이렇게. 왜요? 아는 그거 얼마나 많아요. 들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으면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my lord. 예, 나의 주라고 고백했죠. My master, 나의 선생님을 고백했죠. 그리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고 배우고 그분을 닮고 나가는 게 최고의 목표가 될 것 같으면 평생 예수 믿었으면 어느 정도는 어떤 모양에서는 주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서 봐도 그렇고 뒤에 가서 봐도 그렇고 예수님을 안 닮은 이상한 그리스도인, 기형아 예수 그리스도인, 이게 현대교회 문제 아니겠어요? 은혜는 엄청 많이 받았는데 주님 안 닮은 이상한 사람들, 이런 말씀 해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 평생 믿었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전혀 주님 닮지 않은 이야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임금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여기 킹, 왕이 등장해요. 임금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선한 임금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돌보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정말 어려우면 돈을 빌려줘요. 그냥은 못 줘요. 워낙 많은 백성들 어떻게든 공짜 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갚을 것을 전제로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고리대금이 아니고요, 이자도 안 받아요. 빌려준 것만큼만 딱 받는 거죠. 얼마나 좋은 왕이겠어요?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소개돼요.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네. 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알려면요, 이 달란트 돈의 화폐 가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나라 돈으로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이건 뭐 화폐 단위니까. 6천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6천만 일 동안 받는 품삯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 요즘 건강한 성인 남자들 10만 원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데이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자, 놀랄 준비하세요. 아, 나왔네 벌써 여기. 6조 원에 6조 원, 어마어마한 6조 원을 갚으라. 이걸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만이 될지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 될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안 되는 그림이에요. 6조 원을 빚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6조 원이 없어요. 왕이 화가 났죠. 갚으라는 거죠. 못 갚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대로 그러면 너 팔아서 너도 노예로, 네 아내도 노예로, 자식들도 노예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 가정 끝나는 거고 인생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고도 갚으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빚진 사람이요, 인생에서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내 인생 끝났고 나만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가족 다 망했고 우리 애들 평생 비극 시작, 완전 절망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는데 왕이요, 그 마음속에서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6조 원 큰돈이지만 자기는 왕이니까 6조 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고뇌, 그 눈물, 그 절망, 아파하는 마음을 보면서 불쌍하니까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죠. 6조 원 도저히 용서 안 되는 돈이지만 내가 내 눈물을 보고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다시는 빚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이거 연극을 해보시고 영화를 찍어야 돼. 또 이것도 영화를 찍어 생생해지거든요. 여러분이 6조 원 빚졌어요. 지금요, 빚졌는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남편, 아내, 애들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완전 절망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6조 원 빚진 걸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반응.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느낌이, 워낙 6조 원이 큰 돈이라 느낌이 잘 안 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말 이걸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막 이 사람은요 막 날아갈 것 같고요, 막 다시 태어난 것 같고요, 막 이 감격 감사 막 가슴이 막 터져올 것 같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래가지고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요, 나오다가 이분도 6조 원을 만지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었죠. 근데 그 중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이제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목을 멱살을 잡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빚을 갚으라고.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요, 그 돈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아, 죄송하다고 내가 이거 갚아야 돼, 죄송하다고. 이 사람이요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그냥 멱살을 붙잡군요. 감옥으로 끌고 가서 사정 얘기 다,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100데나리온 사기 쳐먹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고발한다고 이래가지고 감옥에다가 확 쳐놓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를 말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 100일 곱하기 요즘 개념으로 10만 원, 그럼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빚진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확 가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소문이 안 나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6조 원을 용서받았으면서 1000만 원 저거 용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걸 잡아다 감옥에 가두냐, 저거 인간도 아니야, 막 소문이 막 도니까 이게 왕에게도 들어갔죠. 왕도 들었죠.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자기는 6조 원을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자기뿐만 아니고 감옥에 가면은 그 사람의 아내, 뭐 사돈의 팔촌, 자녀 다 감옥 보내고 내 팔, 그래도 모자란 걸 내가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는데, 아니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나중에 갚으라고 하든지, 아, 정 안 되면 그걸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뚜껑이 열렸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주인이 뚜껑 열려가지고 그래서 다 잡아오라고, 그놈 잡아오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놈? 그놈보다 더 심한 말을 쓸지 몰라요. 하여간 그놈 잡아오라고. 인간도 아니라고, 인간 이런 사람에게 은혜 베풀 거 없다고 잡아오라고 이래가지고요, 옥저로다가 넘겨가지고 더 깊은 감옥에 던져버렸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처음에 제 설교의 제목이 오늘 이랬었어요. 왕을 열받게 한 사람. 왕이 노해서 뚜껑 열려서 다시 붙잡으라고, 왕을 분노하게, 왕을 열받게 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서 제가 다 넘겼는데, 마지막 인쇄되기 직전에 왕을 열받게 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열받게 한다는 말은 좀 강하잖아요. 그 말에 누가 또 열받을까 봐, 또 은혜 못 받을까 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얼른 바꿨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라고 바꿨지만 왜 왕을 열받게 하죠? 아니 왕이 이렇게 은혜 많이 베풀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도 은혜의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근데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한 번도 용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있는 악을 다 드러내서 감옥에 가두어서 선을 베푸는, 왜 임금님을 열받게 하죠? 이게 누구 모습이라고요? 다른 사람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인을 열받게 해서 결국 더 깊은 처벌을 받을까 하고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요, 이 100데나리온의 무게, 100데나리온도 결코 이 무게가 작지 않더라고요.
백데나리온이요, 네,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 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6조 원하고 비교하니까 작은 것뿐이지 6조 원을 떼버리고 천만 원만 달랑 보면요, 이거 결코 천만 원 정말 작은 돈 아니에요. 함부로 용서할 수 없는 거고요. 함부로 쓸 수 없고요. 함부로 선집 쓸 수 없는 큰 돈이더라고요. 천만 원 벌려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는데 카메라 좋은 걸 캐논을 하나 샀어요. 캐논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신났는데요, 옆 사람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50만 원을 샀어요. 그러면 열 받아요? 열 받아요. 그럼요, 잠이 안 오는 거죠. 50만 원 밥에서 손해봤잖아요. 이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지갑에 돈이 한 1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요 막 뚜껑 열리고 화나는 거. 100만 원, 천만 원이 지금이요. 천만 원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끼리 주고받는 상처의 값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상처들이 시시한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일치 해당 천만 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받은 학대, 내가 받은 상처, 그 억울함, 이 동료들 가운데 우리의 자존심을 꽉 찔러서 그 자존심을 다 찢겨내는 이런 상처, 이 상처의 값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창피를 끼치고 생각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백 데나리온 값도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 잃어버린 천만 원 생각하면요, 그걸 묵상하면요, 그걸 기억할 때마다 뚜껑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안 작으니까, 안 작으니까. 그런데요,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1만 달란트의 무게를 정말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1만 달란트의 무게의 값을 결코 갚을 수 없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무게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1천만 원은요, 100데나리온은 큰 돈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달려들으면요, 천만 원 벌을 수 있고요, 1억도 벌을 수 있고요, 더 많은 돈도 벌을 수 있어요. 이쪽엔요, 6조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몸을 팔아도 안 돼요. 내가 뭐 모든 걸 다 동원해, 6조는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이걸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 죗값이 그렇다는 거죠. 나의 죗값이 다른 사람이 내게 끼친 한 번의 상처, 정말 천만 원 큰 거지만 그분이 내게 한 번 상처 준 거지만 나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죄성을 가지고 죄의 DNA 가운데서 죄로 점철되어진 내 인생의 뚜껑을 팡 열으면요, 이건 감당이 안 되고 뒷감당이 안 되고요, 6조 원을 넘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죠. 그냥 죄도 아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래요. 나는 정말 내가 내 죄를 생각하면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나는 죄 중에 괴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돌들 들고 왔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돌로 치겠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지. 예,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에요, 차마 돌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전에 삶의 목적은 쾌락이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게 되면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정말 죄로 얼룩진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죄를 기억해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죄는 아주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죄를 지었대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작아요. 예. 그래, 작은 어린아이인데 무언가가 자기의 심기를 거슬렸어요. 화가 나서 젖 먹다가 엄마 젖을 꽉 깨물었대요. 힘껏 아프라고. 보세요, 애들도요, 누군가 고통당하라고 꽉 깨무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죄의 DNA예요. 이걸 평생 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왕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면, 내 출생이요, 나는 죄악에서 시작이 된 인간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성녀가 아니라는 거죠.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 중에 타는 내가 뭐가 의인이겠냐는 거죠. 아니,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차마 다른 사람은 관두고 스스로 되새기기도 너무 부끄러우니 모든 죄를 다 생각해보면요, 예, 거의 6조 원에 해당이 되고,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내 스스로 감당한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셔서 죄 착감으로부터도 자유함, 예, guilt complex, 죄의식도 마음에 사라지게 하시잖아요. 죄의식까지도, 그 죄의식까지 사라지니까 그저 찬양이 나오고 행복, 이런 삶, 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만 원 이거 묵상하고 그거 꽉 붙잡고 그게 복음인 것처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냐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에 의해서 멱살을 꽉 잡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요. 예, 왜 사랑이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받은 천만 원에 해당된 상처가 너무 커. 그 천만 원에 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 천만 원에 내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 본다는 거죠. 포커스 한다는 거죠. 내 시각이 미래가 아니라, 내 시각이 내가 받은 6조 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고정관념이 천만 원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절대 못 헤어져 나와서 그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멱살 붙잡고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6조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내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고, 자격 없는 내가 은혜 자리에 들어와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이걸 생각하면, 이까지 그 6조 원에 비교하면 천만 원 정말 아무것도 아닌, 6조 원에 감격하는 사람은 이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가서 용서해 주고. 프랜시스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요, 쫓아가서 안아주고 또 위로해 주고. 왜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를 못하죠? 예, 그동안 내가 받은 것을 주목해 봐서 그래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바라봐서 그래요. 그것만, 눈을 열어서 하늘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물도 바라보고 십자가의 절규도 바라보면 다 씻길 것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대신에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으니까 절대 잊혀지지 않냐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꽉 붙잡고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인생 다 낭비하고 세월 다 지나가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기형적 크리스찬. 사랑이라는 얘기는 다 머리로 알고, 용서란 말도 머리로만 다 알고,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냐는 기형적 크리스찬. 왜 못 베풀죠? 내가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내가 베푼 것만큼 안 줄까 봐 아까워서 못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받을 거 생각하고 적당히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먼저 6조 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받을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눠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품위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내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으니까 받은 사람답게 품위를 지키고, 받은 사람답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작은 일 가지고 인격 팔아먹지 말고, 예?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베풀어도 설사 그분 내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내게 갚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내게 갚아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나를 열어서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품격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하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거죠.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요. 저분이 손 내밀 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고요, 내가 먼저 대접할 수 있고요, 내가 먼저 저분을 칭찬해 드릴 수 있고, 예, 주님 모습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